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에어컨이, 여기 있다. 조금 1도만 내리자. 자,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는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날에 이게 정부가 수립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수립되느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 내용 다시 한번 살피면, 이게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이 좌파와 우파들의 서로 격렬한 이게 그런 갈등이 있었다 그랬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중재하려고, 그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운형이라는 분과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란 걸 만들었다고 했어. 좌우합작위원회. 이렇게 서로 갈라지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뭐 선거를 치르겠다. 남한은 남한대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런 좌와 우의 그런 이제, 즉 말해서 좌는 약간 공산주의 쪽, 우는 이 이제 보수주의, 즉 미국의 쪽, 이제 이런 쪽이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념적으로 생각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될, 이게 쪼개질 지경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여운형, 김규식 같은 분들이 이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걸 중재를 시켜보려고 했지만은 너무나 의견 차이가 커서 이게 실패했다 그랬어. 그러다가 이 여운형이란 분이 암살을 당해요. 이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선 분이 이제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같은 분이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어떻게든 우리가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을 만나는 남북협상을 실시를 해. 하지만 이제 역시나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미국은 그냥 남한만의 총선거를,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기로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도 역시 소련의 지시를 받고 자기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도 정부를 만들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통일 정부가 이게 도저히 만들어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였어. 그리고 결국 미국의 계획대로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가 1948 5월 10일에 이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된다. 총선거가 실시가 되었다. 이때 이제 이 총선거에서는 누구를 뽑는 선거자니까 바로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였어. 즉 아까 말했지만 재헌 국회의원은 일단은 나라가 이제 새로 생겨났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이란 게 만들어져야 되거든. 이거는 이제 헌법을 만들기 위한 근데 이거 아무나 만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거야. 국회의원을 선출한 거야, 이때. 헌법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헌법이 우리가 재헌헌법이라고 해. 재헌헌법. 이게 재헌헌법. 알겠지? 자, 그리고 일단은 그때 이제 최초의 보통선거였다. 보통선거.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상관하지 않고 일정한 나이 이상만 되면 국민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보통선거였다. 근데 이제 이때 뭐 우리 좌파는 배웠지만은 일부 지역에서 특히 제주도 4.3 사건에서는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했지, 그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도 3사건.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이제 재헌 국회를 만들어. 재헌 국회. 국회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 재헌 이제 국회가 이제 어떤 걸 활동했느냐. 일단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그리고 최초의 헌법인 재헌 헌법을 선포한다. 이런 이제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국호는 나라 이름을 말하지. 그 다음에 재헌 헌법. 재헌 헌법을 선포한다. 헌법을 선포하게 돼. 그럼 이 재헌 헌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일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공화정을 만든다. 그 다음에 국가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 정신. 주권재민이란 게 주권, 주인된 권리, 주권, 재민, 이슬제의 백성민자, 국민민자.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라는 말이 바로 주권재민. 즉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다른 일부 사람이나 왕 한 사람이나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닌 이 모든 국민들에게부터 이 국가의 권력이란 게 나오고 국민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지. 이런 그리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어. 근데 이때는 이 국민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된 게 아니고 아까 이 재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한 게 바로 이승만을 선출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그 뒤에 보면 간접 선거야.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거는 직접 선거. 지금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야. 직접 선거고 보통 선거야. 나의 일상만 되면 국민 모두가 대통령의 누구 후보한테 표를 찍어서 거기서 되는 게 직접 선거. 근데 이제 이때 보면 뭐냐면 이제 아까 이 재헌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이 뭐라고 딱 그 우리 보면 전문이 있어. 전문. 헌법 전문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헌법 앞에 제일 앞장에 헌법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헌법을 만든다. 어떤 헌법을 만드는 정신 이런 게 이제 적혀 있는 거리 전문이야. 이 전문에 뭐가 나 있냐면 우리 재헌 헌법은 3.1 운동의 독립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나와 있고 그렇게 이제 이 3.1 운동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진다 했잖아. 그런 3.1 운동의 독립 정신. 이게 1919년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 3.1 운동을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역시 1919년에 만들어지지. 그지? 역시 임시정부도 3.1 운동의 독립 정신을 이어 받은 거란 말이야. 즉 말해서 이 재헌헌법도 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거야. 이 계승을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다. 그런데 보면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 야 우리나라 정부의 역사가 어디부터냐?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1948년에 처음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때부터 보는 게 맞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때에 이제 이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정부에 세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승만을 대통령을 이제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히 약간 보면 이 뭐 선생님도 이렇게 뭐 어느 이렇게 이제 정치의 이야기 나오면 이쪽이냐 있는데 있는 이야기만 해줄 테니까 판단은 너희들이 해.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정식적인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역사는 시작돼야 된다라는 사람.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뭐라 나와 있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개성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때부터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볼 때는 우리나라 헌법이 가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치주의에서는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에 나와 있는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을 한다는 말이 더 맞지 않겠나. 비록 이때는 이제 국내에 없었지만은 중국 상해에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이때에 임시정부에 세운 것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라고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나라라는 걸로 이렇게 이미 이제 세계에다가 표방을 했잖아. 선포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 그대로,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끔 되었고, 그래서 이때부터가 시작으로 하는 게 맞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돼. 그리고 이제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국제연합. 이 국제연합은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 뒤에 만들어진 게 국제연합이라고 만들어져.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에 있는 모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다 모인 어떤 그런, 그런 이 단체야. 왜냐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 특히 이 2차 대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특정한 힘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 멋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그게 너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못하게끔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혹시나 어떤 그런 큰 전쟁을 일으킬 나라가 있으면 나머지 나라들이 다 같이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UN, 국제연합인 거야. 국제연합, UN, 지금의 UN. 거기서 이제 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라고 인정을 승인을 해줬다는 거지. 대한민국 정부를. 알겠어? 자.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이, 그 뭐야. 이 이제 그 이 김구 선생님하고 이 아까 말한 우리가 그 김규식 그 선생님 같은 경우가 보면 어떤 통일정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다 했잖아. 근데 그게 이제 통일정부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재헌 국회의원 이 이제 이 그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요 총선거에 이 김구 선생님의 그런 단체와 김규식 선생님 단체는 거의 참여를 안 해버렸어. 나는 끝까지 남한만의 정부는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통일정부를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을 그런 따르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뽑히지가 않은 거야. 여기 누가 했느냐?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선거에 거의 다 참여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선출이 되고 당연히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이제 된 거였지. 그러한 이제 그 뒷 이야기가 있어.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김구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자기 라이벌인 거야. 이 모든 국민들이 존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근데 이 김구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통일전쟁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지. 하다가 이 1948년에 정부 수립됐잖아. 1년 뒤인 1949년에 육군 소위 안두희라는 사람이 총으로 쏴서 김구 선생님을 죽여버려. 김구 선생님을 암살을 해. 암살을 해버려. 이후 이제 이 안두희는 경찰에 이제 잡혔고, 이 국가적으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을 암살했다는 제목으로 처음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근데 곧 다시 15년형으로 이게 감형을 받아. 감형이란 거는 형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생하니까 얘를 풀어줘. 풀어주고 다시 군대에 육군 소위로 다시금 군대에서 6.25 전쟁에 참가하게 시켜. 결국 2년 뒤에 이 안두희는 소위에서 중위, 대위, 승진, 승진해서 소령으로 군대를 나와. 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형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게 돼요. 없어지게 돼. 그래서 감옥에 아예 안 들어가. 겨우 이제 감옥에 있었던 거는 1년도 채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그렇게 군대를 나와가지고 뭘 하냐니까 군대에다가 식품을 납품하는 납품회사를 차리는데 아주 이제 군대에서부터 아주 이 알짜배기로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 10년 동안 승승장구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 세력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1960년에, 다시 이제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그 이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이 안두희를 갖다가 다시금 재판정에 세워야 된다는 이런 막 여론이 있어가지고 다시금 이제 그러니까 이 안두희를 압박했고 안두희가 이제 자기가 양심 선언을 하면서 자기가 한 행동은 처음에는 자기 혼자서 이제 혼자서 행거를 했거든. 혼자서 김구 선생님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현실감이 없어서 자기가 그냥 쏴서 죽여버렸다 해놓고 이제 개 60년, 11년 뒤에 1960년에 다시금 이제 이게 양심 선언을 하고 재판장에 서게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한번 재판한 거는 다시 재판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또 풀려놔버려. 그리고 말도 다시금 바꿔버리고 자기가 원래 누가 시켜서 했다고 했는데 다시 그런 적이 없다고 다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풀어난 다음에 이제 숨어서 살게 돼. 숨어서 이렇게 이게요. 이름도 바꾸고 숨어서 살다가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이 김구 선생님을 이제 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져야 된다 해가지고 이 안두희를 추적을 해. 추적 해가지고 그리고 그 누가 안두희 보고 김구 선생님을 죽이라고 지시를 했는지 역사 앞에 밝혀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적하다가 결국 1992년에 그 사람을 안두희를 찾아내. 그 이 자발적인 모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이때는 이제 이미 노인이 돼버렸어. 안두희는 노인이 돼서 이렇게 조용히 살아보고 있는데 그걸 가서 이제 이게 또 보니까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두희를 설득을 해. 제발 죽기 전에 역사적 진실을 말해달라. 당신이 처벌받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진실은 무엇인가 역사적 진실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옆에서 병간호를 해가면서 병간호하고 막 수발 들고 막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안두희를 보살펴 줌으로써 안두희가 알겠다라고 이제 국회에 나가서 자기가 증언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이제 안두희를 데리고 이제 국회에 갔는데 거기서 또 말 바꾸기를 해. 또 말 바꾸고 나는 뭐 누가 뭐 시켜서 산 적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내 혼자 산 짓이고 내 배우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또 말 바꾸기를 하고 거기 나와서 또 그냥 잠적을 해버려. 또 숨어버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박기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평소에 김구 선생님을 엄청 존경하던 사람이었어. 이 버스 운전사였는데 이 이제 박기서 씨가 이 안두희를 혼자서 또 추적을 해 가는 거야. 혼자서. 나는 안두희를 용서할 수가 없다. 저렇게
몇 번의 역사적으로 진실을 말할 참여할 기회를 줬건만 저렇게 계속적으로 말을 바꾸는 저 안두희를 내가 처벌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마트에 가서 이게 나무 몽둥이 4,000원짜리 나무 몽둥이를 항상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낮에는 버스 운전하고 쉴 때마다 안두희가 어디 사는지를 추적을 해갔대.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내. 1996년에 이 안두희를 어디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안두희를 찾아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 마트에서 샀던 그 이제 나무 방망이에 정의봉이라고 항상 써놓았대. 이 방망이 이런 데다가 정의봉, 정의를 이루는 봉, 방망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안두희를 방망이로 때려서 죽여버려. 때려서 이제 죽여버리고 이 박기스 씨는 그 길로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 내가 안두희를 죽이고 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이 안두희의 어떤 그런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안두희의 이게 장례를 위해서 이 신부님께서 조금 뭐 영혼이 구원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해주시고 안두희가 장례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는 경찰에 가서 바로 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님 고백한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내가 안두희를 죽였다라고 이제 자수를 했지. 당연히 내 사람을 죽였으니까 일단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 법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안두희는 죽일 놈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법이 있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면 그 처음에는 징역 5년을 받아. 5년을 받다가 이제 다시금 이게 3년으로 이렇게 이제 그거 재판하는 와중에 좀 이게 참작이 돼가지고 3년으로 이제 줄어들고 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보면 사면이라는 그런 권한이 있어. 이 있는 죄를 없애주는 권한. 그 사면권을 줘가지고 이제 풀려나게 돼. 한 1년 정도만 감옥에 있다가 이제 풀려났어. 그래갖고 아예 그냥 그래서 뭐 지금 뭐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서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1998년에 이렇게 이 분이 한 40대인가 그래 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한 50, 60 정도 어떻게 해요? 됐겠네.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자기는 진짜로 이 평소에 김구 선생님 쓴 백범일지도 보고 했는데 이 안두희만큼은 끝까지 네가 숨더라도 이 세상에 정의는 살아 있다는 걸 누군가는 할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처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한 내가 사람을 죽인 죄값은 내가 받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야. 배우 세력이 누군지는 아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안두희 입에서 듣고 싶었던 거지. 배우 세력은 이제 뭐 확실치는 않은데 90%로 맞는 게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김구 선생님은 어떻게든 남북한의 그런 이제 통일을 원했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영향력이 크고 근데 이승만은 어찌 보면 이제 이게 미국의 이게 후원에서 일단은 남북한 통일보다는 지금은 당장 그냥 이 뭐랄까 이 그냥 남한만의 정부를 세워가지고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와 싸우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고 그 입장을 따르는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로 김구 선생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지. 그리고 예전부터 독립운동 할 때부터 둘은 틀렸어 스타일이.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승만은 주로 이게 엘리트란 말이야. 엘리트. 그 당시에서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하고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술이나 이런 걸 먹어가면서 뭐 요리를 먹어가면서 그냥 외교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고 김구 선생님은 죽을 고비 피 흘리면 어떻게든 우리 한인애국단 연봉을 비타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목숨 걸고 투쟁했던 그런 독립운동가고
그러니까 이 서로가 스타일이 너무나 이게 달랐던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마 이승만 대통령은 이 김구 선생님한테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튼 라이벌 세력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려가지고 얀두이가 김구 선생님을 죽이게 암살을 시키고, 그리고 그 뒤에 무기징역에서 15년, 15년에서 곧 바로 그냥 형 없이 풀어주고, 그리고 군대에다 식품을 대주는 회사를 차리게 해주고,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해주는 거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되는 상황이 아닌 거야. 이승만 결국 이승만 등등 뒤에 나오지만은 국민한테 쫓겨서 이제 그 하와이로 도망갔어. 당연히 죽었지. 훨씬 전에 죽었지, 오래전에. 결국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가 독재를 하려고 하다가 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이제 저 하와이로, 자기는 원래 미국 쪽이 좋다 해가지고 미국 하와이로 그냥 가서 그렇게 살았다. 아무튼 이래서 이제 이 너무 이렇게 외적인 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도 정부를 수립해. 북한에 이제 북조선 임시위원회,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한다. 1946년에. 그리고 이제 토지개혁을 실시해. 그리고 왜냐면 북한 땅 내에서도 친일파들의 그런 땅들이 있었고 또 일본인들의 땅이 있었을 거잖아. 이 북한은 그걸 강제로 몰수를 시켜버려. 강제로 다 빼앗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북한에 있는 농민들한테 공짜로 다 땅을 그냥 나눠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북한의 토지개혁 방식은 무상, 구입 무상분배야. 무상 매입 무상분배. 근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정부는 원래 공산주의기 때문에 다 나눠줬지만은 결국에는 그 소유는 국가 소유야. 토지하고 모든 공장과 모든 기업은 다 국가가 소유를 하게끔 돼 있어. 그렇게 이제 그걸 국유화라 그래. 국유화란 말이 국가 소유가 국유화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부가 수립돼.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아까 이제 설립되고, 조선최고인민위원회에서, 인민회의에서 헌법을 만들어.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해, 1948년에 북한에도 헌법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우리는 대통령이고 김일성은 수상이었어.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해. 원래 북한의 정식적인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 이 인민이란 말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백성을 말할 때, 국민을 말할 때 우리는 국민이라고 그러고 북한은 인민이라고 해. 우리는 국민, 저거는 인민. 그러니까 그냥 국민이라는 의미야. 그게 이제 1948년 9월 9일, 우리보다 조금 늦다 그지? 우리는 8월 15일에 했고 저기들은 9월 9일 날 그지? 수립했다. 그리고 이제 남북한의 각기 다른 체제. 우리는 민주주의, 남한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북한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게 이 서로 이게 각기 다른 그런 체제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나라가 분단, 갈라진 거는 이제 점점 현실화가 돼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청산이란 말은 뭐냐면 이걸 청소한다는 거야. 청소해. 친일파를 청소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걸 갖다가 문제를 확 해결한다는 건데, 친일파 청산의 노력과 농지 계획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도 아주 미웠지만은 그 일본인들 옆에 붙어가지고 일본놈보다 더 심하게 이 우리 조선인들을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그런 친일파들. 이 이제 해방돼서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 친일파들을 갖다가 잡아들여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확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반민족 행위, 이제 일단은 이거를 우리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그 처벌할 수 있는 거야. 법에 의해서만 처벌이 되니까, 아무나 해서 친일파 해가지고 이 친일파 있잖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죽이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이 국회의원들이 제헌국회에서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란 걸 만들어. 그리고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친일파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때는 이제 이승만, 이 정부와 대통령과 이승만 정부를 이렇게 이게 후원하는 미국의 입장은 일제 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경찰들하고 군인들을 갖다가 그대로 경찰하고 군인 자리를 그대로 있게 해줘. 우리가 그때 저 제주 이제 사상 사건 때도 그랬잖아. 일제 때 경찰하던, 악질 경찰하던 놈들이 해방 후에도 그대로 경찰의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이 이승만 대통령, 얘네들이 왔다, 그 애들 친일파, 그때 일본의 군인들과 일본의 경찰들은 다 친일파들이란 말이잖아. 그럼 얘네들이 해방 나면은 거기서 옷 벗기고 자리에서 내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놔야 되는데, 이 이승만 정부와 미국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해라고 한 거야. 자기들이 왜 그랬냐면, 일단은 이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뽑아사기에는 경험도 부족하니까 원래 하던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해라. 이 질서 유지와, 그리고 또 이때 이제 남북한 대립이 있으니까 군인들도 자칫 높은 사람을 빼버리면, 새로운 사람을 넣으면 이게 또 혹시나 이게 불안하니까 원래부터 군인이 있던 사람이 그대로 장군은 장군대로 하고 높은 지휘관, 높은 사람 그 자리 그대로 있게 해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정서하고 안 맞았던 거지. 응?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 반민족 친일파들을 이제 이게 처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 군대와 경찰 속에 있던 친일파들이 어떻게 되겠어? 자기들이 이제 이게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일단은 친일파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먼저 지금 이 남북한 대립이 지금, 대립이 지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북한 공산주의 빨갱이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빨갱이들하고 싸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빠져나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던 이 평생을 독립운동을 이렇게 이제 해왔던 그런 독립운동가들도 친일파를 처단하자 그러면, 야, 너 공산주의 빨갱이지라고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감옥에 쳐넣기도 했대. 그리고 이 이승만 정부는 이런 아까 말한 미국의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게 반공, 공산주의를 먼저 북한에 대항하는 게 우선적이라 가지고 이 친일파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 조금 하다가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이게 다 그냥 이거를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그냥 대포 그 반민조사위원회 활동을 갖다가 확 줄여버려. 줄여버려가지고, 암튼 이게 허지부지 돼버려. 결과는 암튼 좌우 대립이 심화돼가지고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반민특위 활동이 중단되고 친일파들은 대부분 다 풀려나게 돼. 겨우 이제 이게 판결 재판까지 간 거는 겨우 40건밖에 안 된대. 40건. 일제 강점기 시기 중에서 친일 조사해가지고 겨우 40건만 재판까지 가고, 그 다음에 14명을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이제 감옥에 가두라 했는데, 사형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그 40명도 다 그냥 뒤에 다 풀려나게 돼버려. 그리고 이제 일어난 게 이제 농지개혁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이때 친일파들을 제대로 이걸 갖다가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 친일파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계속 부자, 권력자로 남아오게 되는 거야. 그때 엄청난 친일파들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엄청난 땅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 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상류층을 사는 거야. 거기서 뭐 의사 시키고, 뭐 대학 교수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정치가 시키고, 국회의원 시키고, 또 그게 또 그대로 또 돈이 있으니까 또 그대로 시켜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계속 흘러온 거야. 아직도 보면 이게 우리 상류층에 보면 돈 많은 사람 보면 친일파 후손들이 너무나 많아. 그때 이제 우리가 처벌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서 처벌을
하기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됐지.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잘못한 거다. 아무리 미국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친일파는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갔으면 진짜로 뭔가 더 존경할 만한 인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를 않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농지개혁에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 해방 당시에 이제 농민들 대다수가 이 소작농이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생활이 이게 뭔가 조금 나아져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해방 후에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고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땅을 갖다가 이제 이 국가가 이거를 이렇게 또 국가가 또 돈을 주고 매입을 했네. 이 농지 계획 만들어서 이 국가가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을 했어. 그리고 이 농민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 근데 이제 그 농민들이 당장에 돈 낼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땅을 먼저 주고 아주 이제 장기간 할부 아주 길게 그냥 이제 수확할 때마다 조금씩 갚아서 땅값을 갚아라. 하니까 이렇게 일단은 이제 공짜는 아닌 거지. 공짜는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결과로 이제 토지 재분배가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대부분 자기 땅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돼. 그래서 이제는 소작농이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 농사 짓는 그런 이제 자영농이 되는 거야. 근데 또 선생님이 이게 열받는 게 뭐냐 그러면 이때의 이 친일파들 이 지주 땅이나 일본인들의 땅은 대부분 농민들한테서 자기들이 강제로 빼앗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해방이 된 다음에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땅을 산다?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북한처럼 이렇게 강제로 몰수를 했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북한의 원래 체제가 그랬고 하지만은 뭔가에 조금 더 이렇게 그 친일파들이 정말 어떻게 땅을 구매했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현저히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헐값에 땅을 갖다 샀다 그러면 그 헐값만큼의 돈을 주고만 하든지 아니면 그 친일파들 제대로 처벌을 하든 이렇게 되는데 그 친일파들 또 그냥 돈을 주고 그냥 땅을 국가가 사가지고 그냥 그 땅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나눠줬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많다. 뭐라고? 그것도 부자가 되는 거지 또. 또 땅 팔아가지고 또 부자가 되는 거지. 또 일부는 이제 이 법이 농지개혁법이 되기 전에 이 혹시 또 이 우리도 남한도 북한처럼 땅을 갖다가 모조리 다 빼앗아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재빨리 땅을 또 다 팔아버렸대. 그럼 자기 또 부자가 또 돈을 쥐고 있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솔직히 선생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안 좋아해. 어떤 사람 이승만 대통령 그래도 이게 뭐 나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존경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물론 모든 사람은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어. 있지만은 선생님이 볼 때는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독립운동을 운동가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서로 방법이 다를 뿐이지 외교적으로도 많이 이제 노력한 바는 인정이 되고 하나 그러니까 말했지만은 너무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주로 미국에서 자기는 유스턴은 독립운동했잖아.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이 우리한테 어떠한 만행을 저지르고 일제가 우리한테 어떠한 진짜로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를 자기는 경험을 못했어. 뭐 신문으로는 봤겠지. 아니면 어떻게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로는 들었겠지. 근데 우리 김구 선생님 같은 거나 이 다른 어떤 우리가 이게 진짜로 무장투쟁하던 김자진 어떤 장군이나 이런 거 정말 목숨 걸고 이 일제의 만행과 이 자기 형제 부모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는 못하지. 그냥 미국에서 그냥 유학생활을 하다가 좋은 대학 나와서 영어 잘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막 주변에서 막 우대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뭐 편안한 게 어찌 보면 편안하다는 말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이런 민족주의 운동 계열하고는 너무나 그런 경험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일본인들한테 관대했고 친일파들한테 관대했고 미국이 해란대로 그냥 따라했고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도 존중합니다. 네, 알았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